무용이라는 말은 쓸데없다 이런 얘기죠. 변이라는 건 논쟁하고 따지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변론 뭐 이런 겁니다. 쓸데없이 막 그냥 말로다가 막 다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무용지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쓸모없는 논쟁과 그다음에 불급지찰, 불급이라는 건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는 찰이라는 건 살필 찰자죠. 급하지 않는 일을 막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일이 불급지찰입니다. 물론 사람은 매사에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개종의 어떤 사람들은 신경감인식으로 말이죠. 별 쓸데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역시 사람의 심신만 소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저거 쓸데없이 말다툼을 하고 변론을 하고 또 따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인격적으로도 조금 결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쓸모없는 변론과 급하지 않는 일을 지나치게 살피고 하는 일은 기불친이라. 여기 기는 버릴 기자죠. 버리고서 이런 얘기입니다. 버리고서 불치. 여기에 치자는 다스릴 치자인데 글자 그대로 하면 버리고서 다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다스리다는 말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 치자는 말이죠. 여러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 문맥을 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불치하면은 버려두고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역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평서문으로 봐가지고 버려두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버려두고 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가능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쓸모없는 변론가 급하지 않는 일을 꼼꼼히 살피고 하는 일 그런 일은 버려두고 하지 않느니라 혹은 버려두고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국책에 나와 있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책이라는 책은 중국에 보면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전국시대 때에 여러 책사들, 유세가들 그런 사람들의 그 은행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일종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그 전국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짤막한 문장입니다. 영이 개구원정 무리 우후하라. 영이 개구이원정 무리 우후하라. 자, 영이 개구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요게 영자는 편안할 영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차라리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위 뭐뭐가 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구할 때 개는 닭이고 구는 입구자죠. 그러면 개구하면 무슨 뜻입니까? 닭의 입이죠.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자, 그 뒤를 볼까요? 무리 우후하라. 무리라는 말은 뭐뭐 하지 말아라. 금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럼 무리하면 뭐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우우할 때 우는 소고 여기에 후는 말이죠. 그 앞에 있는 구자하고 반대되는 것인데 구는 입이 음식물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에 후자는 음식물이 배설되는 곳입니다. 그냥 번역은 소의 뒤라고 제가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이 우우하면 소의 뒤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음식물이 나오는 곳이니까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말로서는 흔히 뭐 대가리란 말이 조금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짐승일 때는 상관이 없겠죠. 닭 대가리가 될지언정 뭐 속꼬리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속담에 결국 그거하고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괜히 그 큰 모임 같은 데 가서 꼴찌하느니 조그만 모임에서라도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자기 뜻을 마음껏 펴는 것도 뭐 인생을 사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이해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참 좋은 말입니다. 꼭 기억해 둘만 하고 외워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죠.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라.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라. 자, 세한 연후. 세한이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세자가 해세자죠. 한자는 찰 한자인데, 그러면 세한하면은 한 해가 차게 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날씨가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1년 중에 날씨가 차가워진다는 얘기는 가을, 겨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한 연후 하면은 뭐 가을, 겨울이 된 연후에, 겨울이 된 연후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여기 연후는 뭐뭐 한 뒤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세한 연후를 다시 한번 무슨 뜻입니까? 겨울이 된 연후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지 송백지 후조야라. 요게 지는 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다. 그 다음에 송백은 소나무하고 잣나무입니다. 이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사시에 푸르는 나무죠. 그 다음에 송백지 할 때 여기 갈지자는 갈지자 앞에 있는 주어인 송백이란 말하고 갈지자 뒤에 있는 수러인 후조야라는 말을 결합시켜주는 결구조사입니다. 이 송백지 할 때 갈지자는 특별한 뜻은 없고 송백하고 후조라는 말을 먼저 결합시켜가지고 그것이 갈지자의 목적임을 밝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어법 설명을 하면 도리어 어렵게 느낄지 모르는데 뭐 만약에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뭐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자는 송백하고 후조를 결합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후조할 때 이 조자는 조각하다 하는 이런 조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시들조자입니다. 시들조. 여기서는 시들조자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후조하면 뒤에 시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백지 후조는 무슨 뜻이라고요? 소나무 잣나무가 뒤에 시든다. 그러면 지 송백지 후조하면 소나무 잣나무가 뒤에 시드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봄이 되면 말이죠. 모든 초목들이 다 파랗습니다. 그 봄, 여름 때는 어느 나무가 오래오래